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 중에 어떤 거는 세금을 내고 어떤 거는 안 내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잠깐 해야 어떤 걸 세금 때리고 어떤 걸 안 때리는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모든 돈은요, 원래 근무를 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회사를 다니니까 주는 거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받는 사실 모든 돈은 원래는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혹한 놈이 나온 거죠. 대중교통이 없어요, 아저씨. 회사에서 차를 그냥 제공해줘서 그거 타고 가서 그럼 그것도 세금 내야 돼? 너무 외딴 데 있으니까 출퇴근이 안 돼. 그래서 사택을 만들어놨어. 이거 세금 때리면 안 되겠죠. 아, 그리고 결혼하면 축의금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받는 돈이긴 하는데 세금을 안 때리는 거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식대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가 6살 이하의 애를 기르고 있다 그러면 월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좀 애매한 게 나와요. 이거 세금 때리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 담당자는 심지어 인터넷 봐보니까 다 세금 뗀다고 난리인데 우리 회사는 안 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회사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무조건 수긍하시는 게 좋아요. 일직료하고 숙직료 같은 경우는 원래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회계사님, 저희 그러면 연봉의 30%를 일직료나 숙직료로 주면 어떨까요? 아, 법 규정이 있잖아요. 일직료, 숙직료는 세금 안 낸다면서요. 맞기는 해요. 근데 그 앞에 제목은 뭐냐면 실비 변상적인 급여예요.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어떻게 하는 비용? 변상해주는 비용이니까 아우, 숙제가 힘들어 죽겠네. 야, 우리 족발이나 좀 시켜 먹을까? 아우, 야, 몸 찌뿌듯하다. 우리 목욕이나 좀 하고 가자. 실제 이런 경비가 발생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뭘 만들어요? 사규를 만들어요. 그 사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급한 정도의 돈을 비과세로 한 거지 세금을 안 내게 하려고 이름만 일증료, 숙증료로 붙이면 인정 안 돼요. 그럼 아저씨, 예를 들면요, 차 관련된 건 어떻게 해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받는 거 괜찮아요. 회사에서 차를 쓸 수 있게 우리 그 공용으로 쓰는 차가 있어서 제가 가끔 타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걸요, 다 돈으로 하잖아요. 다 과세예요. 이제 옷 종류로 얘기해 볼까요? 여기 회사 마크 딱 찍힌 잠바, 이거 세금 때리면 어떻겠어요? 미치겠죠. 잠깐만. 그런데요, 서빙 보는 친구한테 정장으로 호텔리어 같은 친구 딱 사줬어요. 이거 과세일 거 아니까. 과세예요. 왜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요, 실제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 갖고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웃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런 옷 입고 나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구분 표시가 없는 옷을 사주잖아요. 과세예요. 연구 보조비나 활동비도요, 실제로 이런 수당처럼 특정한 요건 충족한 거는 세금을 안 때리지만 그 성격을 조금만 벗어나는 거, 이를테면 현금으로 줬는데 자가운전 보조비로 주는 게 아니라 명목만 자가운전비, 뭐 효도비, 통금비, 활동 보조금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 세금 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사내 급식 같은 건 어때요? 먹는 건 어떨까? 밥 줬어요. 세금 안 때리겠죠. 근데 우리 회사에 식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식권으로 썼어요. 뭐가 틀려요? 똑같죠? 잠깐만. 근데 이 식권을 5만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식권이 아니지. 현금이지. 과세예요. 짜증나죠?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아저씨, 이거는 모르겠지. 밥도 주고 돈도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밥은 비과세지만 돈은 과세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큰 툴로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시면, 대충 정리해볼게요. 업무와 관련돼서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과세되는 거예요. 실물로 준다 괜찮다, 그런데 현금으로 주기 시작한다? 과세됩니다. 아, 업무와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국세청이 신경 쓴 건 뭐다? 현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내는 소득과 안 내는 소득이 있어요. 회사에서 받는 것들은 당연히 세금을 때리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에서 열거한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면요,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명분과 취지가 있어서 규정은 해놨지만 얘를 현금으로 빼먹어서 주머니를 채울 만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